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.9인치 이놈인데,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면은 꿈에 그리던 장비가 액정 타블렛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취미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퀄리티를 많이 높이는 그림이 아니라면은 이 와콤사의 신티크보다는 요놈, 이 아이패드 3세대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, 제일 처음으로 썼던 액정 태블릿이 와콤의 신티크 13HD. 좀 옛날 거예요. 그거를 제가 20살 때 사가지고 썼는데, 좋았어요. 성능은 좋았는데,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이래저래 많았죠. 보시면은 이 커넥터 부분이 있죠, 이거. 13HD는 이게 고장이 잘 났어요. 여기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메인보드까지 다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3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, 생각보다 고장 존나 잘 나요. 13HD는 진짜 미추예요. 그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는 신티크 13HD를 팔고 지금은 와콤 신티크 컴패니언 2입니다.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 270만원 주고 샀는데, 컴패니언 모바일 스튜디오 이런 거는 휴대성을 생각하고 사면 안 돼요. 왜냐면 본체만 하더라도 일단 무게가 상당해요. 이 무게에다가 전원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고, 또 거치대도 같이 들고 있어야 되고, 또 키보드도 같이 들고 다니고, 또 뒤에서 막 팬이 돌아가는데 본체를 그대로 쓰면은 독서실이라든가 스터디 카페 그런 데서는 아예 못 써요. 펜 소리가 너무 커갖고. 들고 다니려면은 그거는 그냥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태블릿 PC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. 거의 90% 이상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다 설치를 해두고 씁니다. 아니면은 설날이나 추석 때 집에 내려갔을 때만 급하게 들고 왔는데, 고작 그 며칠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은 컴퓨터에 연결하고 썼을 때는 성능이 좋은데,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 본체 그대로 썼을 때는 성능이 떨어져요. 필압의 인식이 달라져요, 완전히.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펜 작업도 하고 그러는 거는 못할 건 아닌데, 이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솔직히 힘들어요. 제가 아이패드 프로 1세대부터 썼는데, 1세대는 비추입니다.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클립 스튜디오가 돌아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. 1세대는 클립 스튜디오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필압이 되게 그지예요. 그리고 또 클립 스튜디오 자체가 버벅거리고 되게 느립니다. 그래서 1세대 제가 샀을 때는 콘티 작업, 낙서 이런 것만 할 수 있었어요. 근데 2세대여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. 필압도 엄청 잘 먹고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펜선 작업도 가능해요. 그리고 3세대부터는 이제 이게 생겼죠. 이렇게 2세대에서는 애플펜슬을 막 이런 데 꽂아가지고 충전을 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흉하고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랬거든요. 3세대 와서는 정말 편해졌습니다. 제가 아이패드를 지금 추천드린 이유가 이걸로 안 되는 작업이 없어요. 스케치업 넣는 거 빼고는 다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백문의 불여의 일견이라고 보세요. 이거 다 아이패드로 그린 거예요, 전부 다. 이거는 컴퓨터 신티크로 그린 거예요. 채색이 돼 있는 거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좋은 점은 얘가 블루투스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썼을 때랑 환경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펜을 쓰면서 키보드, 이거 쿠팡 같은 데서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팔거든요, 블루투스 키보드. 이거 연결해가지고 단축키를 이 번호판에다가 지정을 해둡니다. 9번은 펜, 8번은 지우개, 4번은 페인트통, 5번은 아마 그리기 거예요.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이 되돌리기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러면서 겁나 가볍고, 이거 본체 하나랑 거치하는 키보드 하나, 그리고 블루투스 키패드 하나, 펜 하나, 끝.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느낀 게, 이 270만원 주고 산 이 녀석으로는 휴대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돈값을 못하는데, 얘는 100살 정도 하잖아요. 그 돈으로 휴대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배터리도 겁나 오래 갑니다. 저는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고용량의 퀄리티 빵빵한 그런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이 아니라면은 와콤의 신티크보다 아이패드를 더 추천드려요. 그러니까 신티크 말고 아이패드 하자.